안녕하십니까? 100세 건강을 설계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2019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최첨단 과학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든 그 사회가 어떻게 100세 건강을 향해 우리의 삶을 설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100세 건강의 방향을 정한다 소개드립니다. Advancement, 그리고 우리 한자로는 통섭, 그리고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해당이 될까요? 비전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목표가 비전이고 비전이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목표는 막연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비전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주기 때문에 동기부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사는 것은 좀 막연합니다. 그런데 왜 질병이 없이 또 큰 고통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하는 것은 이제 목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전은 마지막까지 100세가 아니라도 마지막까지 빛과 소금이 되겠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겠다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노하우에 해당이 되고 비전은 노와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아주 중요한 그 차이가 있는데요. 노하우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 검색하셔도 이것이 건강에 좋더라, 저것이 건강에 좋더라. 그 노하우도 제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실험 다 모든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다 임상실험을 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통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임상실험이 무엇인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왜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왕 사는 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제가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중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다가 특별히 우리 한국분 중에 한 분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누구신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분의 성함이 김영석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최근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도 내셨어요. 실제적으로 100세를 건강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100세까지 지금 건강하게 훌륭하게 강연까지 하시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좋은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이분의 책에 보면 콩나물에 물 주듯 내가 배우고 발전해야 세상에 공헌할 수가 있다. 가족만을 생각하면 가족 수준, 그 다음에 마을만을 생각하면 마을 수준, 국가를 생각하면 국가 수준이 되며 인류를 생각하면 세계적이 된다. 지금도 이렇게 바로 이 모습으로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 친구들은 벌써 다 이제 떠나셨는데 이분만 유일하게 이제 사신다고 하시면서 외로워하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게 많은 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분의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콩나물에 물 주듯 내가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리는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검색하고 읽고 접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배우시고 발전하시는 자세가 있다면 콩나물같이 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콩나물 여러분 몇십 년 전에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고 요즘에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콩나물을 키울 때는 그 콩나물을 콩나물 콩을 먼저 이제 버킷 같은데 그 플라스틱에다가 그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콩을 집어넣고 계속 물을 붓는 거를 제가 그 기억을 하는데요. 물을 부으면은 밑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죠. 그쵸? 그런데도 대부분의 물이 다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콩나물에다가 계속 물 부기가 귀찮거나 그냥 물을 더 많이 주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릇에다가 물을 잔뜩 부은 다음에 거기다 콩을 집어넣으면 콩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 않고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지식적인 것은 사실은 그냥 통과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서 입력이 돼서 다 저장이 되지 않더라도 통과돼서 나가기만 해도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식사를 그만두듯이 배움을 그만두면 발전하는 것이 정지가 되고 더 이상 건강한 모습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100세의 인생을 설계하기 힘들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김영석 교수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모든 것을 다 저장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콩나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1단계로 물 마시면은 호흡으로 빠져나가죠. 땀으로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소변으로도 빠져나가고 대변으로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하게 돼 있는 이치가 있습니다. 콩나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이 다 저장이 돼가지고 100% 사용되면은 더 절약될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소위 변비가 생기면은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적인 것은 그것이 영양분이 되기까지는 우리 몸이 다 활용할 필요 없이 빠져나가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그 지식과 아는 지식에다가 이제 빛을 더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노하우를 습득을 했는데요. 이 노하우는 이제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생기고 뭐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이 생겨가지고 지식은 별로 큰 가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충만하게 넘쳐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know why가 더 중요한데 이 know why는 이 빛이 있어야지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wisdom이라고 그러죠.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knowledge와 지식과 지혜 그래서 사실은 이 지식을 이렇게 보면은 화살시자에 입구자가 있는데요. 쏜살같이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발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시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찾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얼씨구 절씨구 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거기에 빛을 반드시 어떻게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 지식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시면 사는 이유, know why. 사는 이유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know how보다는 know why를 생각하는 얼씨구 절씨구 하는 그런 화살과 같이 그냥 빨리 전해지는 그러한 지식에다가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빛이 되는 또 소금이 되는 그러한 배움을
가지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강 그 강의나 또 여러분들의 영적 강의도 여러분 삶 속에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남고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사율이 가장 높은 병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광우병과 광경병이에요. 그래서 그 소에게 소에게 쇠고기를 먹이면 소가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망률이 가장 높은 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 병은 심장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비참한 병, 중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는 말짱한데 생각은 말짱한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 중풍이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병 뭐니뭐니 해도 암입니다. 그렇죠? 암 걸리면 사형선고다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질병들의 공통현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이 공통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모든 질병, 암, 종양, 심장병, 중풍, 당뇨병, 우울증,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악성종양, 양성종양을 다 포함한 여섯 가지인데요. 이 모든 질병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무엇일까요?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이제 몸속에 생기는 불입니다. 불을 두 개를 붙여놓으면 염증이죠. 염증. 그래서 몸속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시작해서 질병들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다섯 가지 염증 다르게 나타납니다. 암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심장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중풍, 당뇨병, 우울증 어떻게 나타나는가? 암이 생기기 전에 모든 세포들은 정상적인 세포예요. 그런데 계속 몸이 이제 그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산화된 기름, 또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러한 것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양도 양성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장병, 심장병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 조금 그림으로 그리면은 설명을 하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암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도 역시 정상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주위에서 계속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면 특수하게 이제 이 암을 억제하는 유전인자 중에 하나가 이제 P53이라는 유전인자가 있는데 이 P53 유전인자가 파괴가 되면서 정상적인 세포가 이제 암세포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염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혈관, 그렇죠? 심장병은 심장 근육 자체의 문제이기보다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 안에 있는 혈관 벽이 이 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면역체가 동원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동원이 되면 결국은 이것들이 여기에 이제 딱지를 이룹니다. 이 딱지를 이루면 그 딱지를 이제 영어로는 plaque이라고 합니다. plaque. 이 plaque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이제 이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의 통로를 점점 좁혀 나가는 역할을 하죠. 이것도 여전히 염증으로 시작이 되고 염증으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중풍은 이제 같은 혈관인데 뇌에 있는 혈관, 이것은 이제 심장의 혈관, 그 다음에 뇌에 있는 혈관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여전히 중풍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뇨병. 당뇨병은 염증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은 못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염증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은 당뇨병의 문제는 당뇨병을 당뇨라는 것은 혈액에 있는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이제 증가해서 혈액 속에 피 속에 있는 그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왜 피 속에 혈당이 증가하는가? 그 피 속에 있는 당이 증가하는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이 이제 세포 차원에서 인슐린이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췌장에서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의 그 십이지장 바로 뒤에 있는 것인데요. 위 다음에 십이지장 그다음에 바로 뒤에 옆에 왼쪽 옆으로 있는 것인데 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우리 몸속의 근육세포 특별히 근육세포에 가서 인슐린이 이제 딱 그 이 수용체가 사실은 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그 메시지 기별이 이 세포 속에 세포의 귀를 딱 울리면은 이 인슐린 소리를 딱 듣고 당이 들어올 수도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포도당 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귀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귀에 귀와 연결이 돼서 문까지 연결되는 그 연결선이 있는데요. 이것을 첫 번째 메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cond messenger, 두 번째 메신저라고 하는데요. 연락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뇨병이라는 것은 인슐린을 시작으로 해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연락망이 망가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역시 이제 몸속에 지방질이 많이 생겨서 이제 염증을 일으켰을 때 이런 염증은 지방 때문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지방질이 많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면 이제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열한 네 가지 대표적인 질병도 염증이라는 그 공통 현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 한 20여 년 동안 이제 거듭 확인된 내용들이라서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반적인 진실로 과학적인 진실로 의학적인 진실로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우울증인데 우울증은 또 어떻게 염증인가?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두뇌세포에서 시작이 되는 그 우울증도 역시 그 뇌세포도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그것이 식사일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의 그 염증 단백질 몸속에 염증 단백질이 생겨서 그 우울증을 막아주는 호르몬들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하는 도파민 또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집중력을 주는 에피네프린이라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러한 그 세 가지 물질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또 생깁니다. 그것도 역시 염증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울증도 특별히 이제 식생활 때문에 생기는 그 염증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하고 식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정신적인 것만으로도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식생활이 바뀝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주 혈관을 맑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맵고 짜고 기름지고 튀기고 한 음식이 당기죠. 그런 음식들이 이제 뇌세포에 있는 그 뇌 전달 물질을 저하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염증 때문에 생긴다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 염증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면 한꺼번에 이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는 단순하고 심플하고 유니버설. 예, 그러니까는 simple, beautiful, universal.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simple은 단순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은 beautiful은 아름다운 것. 그래서 단아, 그 다음에 universal. 함께 해결이 되는 것. 이것이 통틀어서 함께 해결이 된다 해가지고 제가 함이라는,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함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단아함, 그 단아함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그 학술적인 것이 됐든 메시지가 됐든 진리에 가깝다면 단순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또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거듭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증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염증 질병들을 위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생활 습관도 있는데 음식이 가장 이제 가까운 것들이죠. 그래서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류 (berry), 두 번째 브라질 넛,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황가루, 네 번째 아루굴라 그 채소 쑥갓까지 생긴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트.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여러분들 삶 속에 꼭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100세 생존 확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다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또 시간이 좀 지나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병의 중요성, 그렇죠? 사망률 차원이 아니라 가장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중요성대로 이제 다시 배열을 하면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여기 보면 지금 58년생보다 나이가 더 젊으신 분들 거의 100세까지 사실 확률이 두 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겼을 때 이제 치매, 우울증, 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빈곤까지 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이제 80, 90 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아마 이미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일곱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뇌적인 문제, 이 우울증, 그쵸? 머리 혈자가 있고, 덮을멱자가 있고, 마음심이 있고, 천천히 걸을 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머리가 마음을 눌러 무거운 발걸음이 된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답답할 울자인데요. 수풀림, 그 다음에 장군부, 덮을멱, 울창두창, 혹은 술창, 그 다음에 털억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울창주를 항아리에 담아 털로 덮고, 울창주 이제 일종의 술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건강주라고 해서 과거에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항아리에 담고 털로 덮은 다음에 이제 숲에 감추어두니 술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 글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우울증은 무겁고, 머리가 마음을 눌러서 무겁고, 발걸음이 무겁고, 그 다음에 답답한 그러한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과거에는 정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쉬쉬했지만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건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그 연합된 질병이다. 근데 이것도 염증 때문에 생긴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만 딱 소개를 한다면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음식이 무엇인가? 이제 보니까 이 답답할 울자에 그 답이 있어요. 그 여기 보면은 그 울창주라는 울창주 창자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심항과 기장이라는 것으로 술을 담근다는 뜻이 여기 들어 있는데 뭐 술을 담궈서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안에 들어 있는 그 재료가 뭐냐 하면은 심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심황이 뭐냐 하면 가루가 되지 않은 원래 이제
강황은 이제 말린 가루고 심황은 말리기 전에 그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가루를 만들면 이 가루 속에 들어있는 이제 특수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근데 그 강황 안에 들어있는 특수한 물질이 무엇이냐면 컬큐멘이라는 게 있습니다. 컬큐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염증을 극복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염증만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 현상을 막아주고 또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것을 이제 꿀이나 물에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바르시면은 이제 하루에 이제 15분 정도 바르시면 아주 예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다. 노화 현상을 예방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오늘 그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질병들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